0332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 은는 지배기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중국 등 해외 국가의 다수의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음. 동사는 주가 안정을 목적으로 자기주식, 지분율 5.34%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는 김상면 대표이사로 22.44%를 소유하고 있음. 오그램폰과 폴더블폰 쪽이 화두인 만큼 이 부분에 특화된 동사의 성장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나 시장 선점을 위한 제조사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기업 개요 대시 1987년 2월 설립된 통신기기용 부품 생산업체로 주력 제품은 아퍼, 자동 초점 액추에이터, OIS, 손떨림 방지 기능, 진동 모터, OA 부품, PTC 등임. 대시 주력 전자 부품 판매를 통해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함. 개성자화전자, 주를 비롯하여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의 종속 기업을 두고 있음. 대시 최근 가솔린 차량 및 하이브리드 전기 차량으로 채용이 확대되고 있는 PCT 히터를 통해 자동차 전장 부품 부문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 재무 대시 로열티 수익 증가에도 주력인 아퍼, OIS, 진동 모터 등 통신 기기용 부품의 수출 부진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시 원가 구조 개선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나 금융자산 평가 손실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 대시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부진이 예상되나 북미 고객 사양 OIS의 신규 공급 본격화와 카메라 모듈 사업 진행 등으로 외형 성장 가능할 듯. 2023년 4월 12일 기준 장마감 자화전자의 시가총액은 6,48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자화전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293위입니다. 자화전자의 상장 주식수는 2,149만 7,765주입니다. 자화전자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자화전자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16.2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10.7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8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89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1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98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9배, 17,89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4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93억 원, 163억 원, -11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3억 원, 215억 원, -382억 원입니다. 자화전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7번지 39%이고 유보율은 3,252.9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0.64이며 전일 대비해서 2.78 더하기 0.2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0.62이며 전일 대비해서 8.32 마이너스 0.93% 상승한